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목닭다육입니다. 오늘 겨울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저희 노지 월동 다육들을 살포시 또 한 타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솜털 바위솔, 뭐 호랑이 발톱 바위솔들이 자라고 있고, 여기 솔방울 바위솔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호랑이 발톱, 여기도 호랑이 발톱 바위솔. 예전에 제가 타일에다가 이렇게 돌 놓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돌도 알록달록하고 정말 맵시가 있죠? 요 아이들도 지금 이끼와 함께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장마 때 자라느라 이끼가, 이거는 양지 이끼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막 지금 이끼에 휩싸여서 호랑이 발톱이 진짜 한겨울을 버티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정말 움츠리고 있지만 빛깔이 정말 예술적이에요. 이끼랑 어우러져 가지고. 이건 양지 이끼는 아니고 약간 음지 이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꽉 차서 아주 장마 때도 잘 견뎌내고 풍성하게 잘 자라주니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전부 시멘트 화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시멘트 화분과 항아리에 반반으로 해서 앞으로 봤을 땐 이런 패션. 또 이거를 한번 밀어볼까요? 아이고. 자, 아이고, 한 손으로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뒷모습으로 하면 또 항아리에 멋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다육이 아니라 바위솔로 심어준 겁니다. 이것도 호랑이 발톱인데 얘네들이 바짝 마르면서 입장은 이래도 지금 묶고 나면 보면은 이끼와 함께 어우러지고, 요건 알붐이고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겨울을 나는 애들은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요. 솜털 얘도 지금 노지에서 입고 있지만 얘는 뭐 크게 뭐 색상이 변하고 있진 않지만 크게 잘 모르겠고요. 일단 움츠리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끼도 작년 장마 때도 되게 잘 버티고, 제가 일부는 또 떼어서 자구번식 하느라 일부 떼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봄에 되면 이제 장마 되기 전에 또 애들도 또 한바탕 솎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시멘트 화분을 주머니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끼가, 이것도 양지 이끼는 아니에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고요. 목이 마르면 마른 대로, 뭐 장마면 장마인 대로 애들이 참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움츠린 자구들이지만 정말 아주 추워서 움츠렸을 뿐이지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솜털 바위솔 자라는 모습과 이 자연의 돌 구멍도 뽕 났네요. 여기 뭔가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네요. 도굴이 생겼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자라 콧구멍도 아니고 거북이 콧구멍도 아니고 홍콩 세워서 이렇게 또 화면상으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멋스러운 돌이에요. 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느낌이죠. 네, 이렇게 또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꽝의 비름, 컬러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꽝의 비름 시멘트 화분에서 컬러감 있게 자라고 있고요. 봄이면 제법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생긴 건 이래도. 이것도 노지 월동하는 아이인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봐서는 꼴이 엉망이죠. 자, 그리고 여기 솔방울 이끼와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잘 자라고 있고, 풀도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여기는 저기 우유 먹고 칠을 해서 제가 다육을 심어놨는데, 여기는 연어바위솔이 지금 움츠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얘도 호랑이 블랙탑 바위솔인데 바짝 말랐네요. 애들이
말랐어도 자구를 원체 많이 품은 애라 자라고 있고, 요것도 솜털 바위설이 봉글봉글 자라고 있고. 자, 여전히 여기 작지만 여기서 이끼와 함께 솜털 바위설이 잘 어우러져서 또 멋지게 자라는 요런 아이도 있고. 자, 윌리엄 바위설이 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는데 많이 목이 말라 있죠? 목이 말라 있지만 뭐 낮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주기도 하지만, 예, 윌리엄, 예, 그래도 추워서 움츠리고 있지만 요 안에서 그래도 하우스 안에 있던 아이예요. 자, 예, 이렇게 나무와 함께 윌리엄 바위솔이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연화 바위솔 자리인데, 연화 바위솔, 오, 여기에도 홈에도, 예, 올해는 생명토 넣어서 뭔가 심어줘도 될 것 같고, 연화 바위솔은 상태가 아직 완전 움츠린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제법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는 거미줄 바위솔이고, 이거는 바위솔인데 바짝 말라서 모르겠고요. 얘네 지금 거미줄 바위솔 철하긴 한데 이 입장은 봄에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거미줄 바위솔도 여기 시멘트 화분에서 아주 멋스럽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포시 보여준다면 시멘트 화분에 여기는 이게 뭐였죠? 식용 다육인데 여기 그래도 바위솔 이렇게 꼬물꼬물 자라고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살포시, 예, 이렇게 또 멋스럽게 한 켠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살포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핀 바위솔도 자라고 있고, 예, 블루세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멋스럽게 자라는데 제가 좀 시원찮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또 해외 노지 활동하고 있는 애를 또 살포시 보여드리면서 마감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